우리는 어제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장소.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장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사명의 자리, 어떤 지역. 그런 그 자리로 갈 때 성령의 뜻이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주의 영으로 결정하고 따르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 변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그런 말씀, 우리가 또 함께 봤던 그 말씀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돕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로 도우십니다. 그 기도로 도우시는 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그 사역이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상반절에 보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 교회 아니겠어요? 그 성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에요? 은총과 간과는 심령,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계속 살펴보는 그 르하흐, 그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 성령은요, 은혜스러운 성령이며 간과는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한 자는 사람이 참 은혜스러워요. 그렇죠? 그 뭐 분명하잖아요. 은혜스러운 사람. 근데 또 다른 특징은요, 그 사람이 간구하게 돼요. 기도가 간절해져요. 왜냐하면 그 성령은 간구하게 하는 영이고 성령은 은혜스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 거기에 보면 그 루하의 이 단어들이 같이 다 걸리는 거예요. 본문에 은혜스러움과 또 간구함이라는 그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것이에요. 아, 간구하는 성령이 부어지니 그 성령 받은 삶의 특징은요, 이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그 삶의 특징이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신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영이 오면, 아들의 영이 오면 무엇을 하겠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 아빠 아버지라고 왜 부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아들로서 무엇인가 구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오시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로 그렇게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성도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 우리 여기 왔어요. 우리 킨즈 장로교가 여기 왔어요. 우리 지역이 여기 왔어요. 우리 선교회가 여기 왔어요. 우리 교육부가 여기 왔어요. 우리 가정이 여기 왔어요. 아빠 아버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나가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가 하나 돼요. 기도가 하나가 성령 받은 그 선교회는요, 기도로 하나 되는 게 무엇보다도 같이 주 앞에 갖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선교회 회장님들 나오셨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선교회 회장님들 우리 여러 개인데,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회원들과 함께 나가요.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저녁에 제자 훈련이 있어서 못 가봤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그 장례식이 있었어요. 서은경 그 집사님 가정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그 선교회 회원들이 같이 가고 또 찬양 교육부에 그 많은 그 사람들이 함께 와서 유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고 슬플 때 기쁠 때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성령을 하나 되게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데 하나가 되게 돼요. 기도하는 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
다시 말해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성령님은 간구케 하며 기도케 하니, 그 교회가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라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특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순절에 기도하고 뭐 수요일날 기도하고 여러 기도의 모임이 있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특이한 게 아니에요. 간구해야 돼요. 정상인 교회. 우리가 남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특별한 교회가 아니에요. 엑스트라 뭐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정상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간구의 영이지만 두 번째로 성령님은 친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26절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도 있지만 연약해서 막 그 연약함이 뭐예요? 그 어린아이 같은데요. 구별을 잘 못해요. 지금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가지고 우리 그래요. 그러니 막 우리 막 아이들이 그냥 응석을 부리고 고집을 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알아서 해주고 정리시키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아서 척척 해주는 그 부모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성령께서 부으셔서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그릇이고 우린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도 두시지만 너무 연약하고 너무 유치하고 참 어떨 때는 그냥 못 봐줄 것 같아서 친히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기도를 갖다 그렇게 세세히 잘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됐어요? 많은 몫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저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아닌데 이거 부끄러워라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누가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기도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계속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애처롭게 여기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귀먹고 어눌한 자리에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했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늘에서 올려주시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뜻을 알게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기도 간구하는 영이세요. 성령은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를 도우신다. 두 번째, 우리 성령님은 복을 주어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다 제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우리 자신에게는 성령께서 기도로 도와주시고 기도를 대신 해주셔서 여기까지 있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잘 참 감당 못해요. 정말 감당 못해요. 근데요, 굿뉴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해 보면 나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아멘. 아, 물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물을 먹고 싶어가지고요. 잠시 제가 이렇게 물을 먹게 됐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니 나의 영 루하흐 루하흐를 갖다 부어준다는 거야. 네 자손에게 후손에게 이 영이 부어진다는 거야. 주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감당 못하잖아요. 애들 다 감시할 수 있어요? 뭐 다 추적할 수 있었어요? 그 못하는 거예요. 다 못해요. 그 이번에 그 지난번 이제 50회 슈퍼볼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기사를 봤는데요. 슈퍼볼에 수많은 광고, 뭐 1초당 뭐 몇십만 불, 몇백만 불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요. 수많은 광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 차가 한국 차 선전이 제일 잘했대요. 그래서 뭐
우리 한국의 차가 그 선전한 게 가장 잘했다는 거예요. 가장 배서 재밌대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추적 잔치가 있어요. 차.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딸 데이트할 때 차를 갖다 빌려줘요. 그 남자 친구한테 차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가는 곳곳마다 어딘가 추적을 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쫓아가서 그래서 자기 딸하고 그 청년이 막 이렇게 스킨십 하려고 할 때 딱 나타나기도 하고 막 뽀뽀하려고 할 때 나타나기도 해서 언제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린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께 맡기면 성령은 어디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할렐루야 복을 주신다 그러세요. 복을 주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막 혼내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여러분들 부모들이요 기도할 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뭐 어디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여 그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복을 받는다니까요. 아 복도 시시한복이 아니에요. 이런 복이에요. 이사야 61장 9절에 보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복을 볼 수 있게 해주신대요. 많은 자들에게 인정받는 복. 야, 저 친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런 자가 돼야 돼. 이런 자가 볼 수 있는 복, 볼 수 있는 복. 모든 자가 인정하는 복.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어떤 자들에게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그게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복. 어떤 복? 인정할 만한 그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람과 요게벳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남자아이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그때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히브리 족속 가운데 사나이가 태어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 감춰둘 수 없어서 석 달 만에 그 나일강에 띄워놓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 이제 그 아브람과 요게벳이 뛰어났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 나일강 무시무시하는 강 속에 3개월 된 아이를 갖다가 조그만 바구니에 담아서 뛰어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나일강이라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환경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 아이를 건져내었고 그래서 모세 건져내었다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그 아이에게 처먹일 유물을 찾는데 마침 그 누이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보고 있다가 어머니 요게벳을 속에서 친모의 젖을 먹고 자라나는 싹을 받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우리가 그 모세는 궁정에서 자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익히는 세계 최고의 그 핵심의 나라 핵심부에서 모든 것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모세였던 것은 어떤 일이냐? 그에게 무엇이 임했을 때, 세상 교육이 임했을 때, 애굽의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장면을 보세요. 이사야 63장 11절부터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세가 오랜 세월이 지난 그때도 그 모세 때를 기억할 때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예요. 바다를 가는데 쓰임 받은 자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후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후대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때는 우리 때만도 그게 아니라 우리 시대가 지나가 난 다음에 저는 그것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가 성령의 때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때. 그래서 그냥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놀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다민족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새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잘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놀라운 일들 갖다 막 누리는 것이에요. 각 개인마다 이 모든 기적들이 성령으로 임하여
복받은 것을, 퀸즈 장로교회가 복받은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막 뭐 돈으로 어떤 무슨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으로 다 해줘 보세요. 그것은 한계래요. 아, 뭐 해주는 거 왜 나쁘겠어요? 한계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잘해준다고 하는 것들이 그 아이를 스포일시키고 그 아이를 갖다 막 삐뚤어나가게 만들고 어떻게 좀 그냥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왜곡되는 그런 모습을 갖다 심어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잘해줘도 좋은 것 해줘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나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어디나 쫓아가서 축복이 돼서 모든 자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요게처럼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세요. 이 아이를 떠나보내기 전에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령의 역사하시는 자리,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 지금도 저기 보면 애를 갖다 막 뒤에 업고 안고 있어요. 여기 중간중간에 우리 청소년들도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돼야 돼요. 저 롱알레이더스 지금 애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저 미안합니다만 저도 우리 교회 사순절 한 번도 우리 애들 갖다 빠뜨리지 않고 롱알레이더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여섯 개 학교 보내는 거예요. 와서 졸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끝나자마자 가서 배을 제일 먼저 먹고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도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힘들었죠. 그 아이들이 왜 이러냐고 그랬지. 그때마다 제가 얘기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면서 주님의 축복, 그 노래 불러가면서 애들 데리고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리고 애들 떠나보낸 거예요. 그리고 애들 떠나, 중3 때 떠나보내고 대학 때 떠나보내고 대학 때 떠나보내고 중3 때 떠나보낼 줄 누가 알았어요? 어떻게?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앞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하겠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소망하고 믿고 또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 제목이요? 주여, 이 아이가 시험 잘 봐서 어디 들어가도록 기도하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먼저 기도할 것은 성령이여 루하여 우리의 일, 우리 아이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자녀가 사는 거고 자녀가 복받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도와준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알아보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자들 갖다, 그러한 자들 갖다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그 복받는 비결도 성령 충만이요, 우리 자녀가 복받는 비결도 성령 충만이요, 우리의 이 아름다운 청년들이 복받는 것도 성령 충만이요, 우리의 교육부가 복받는 것도 성령 충만이요, 우리의 모든 세대가 복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니, 모세 때에 임했던 성령이 어디 계시냐 그런 거예요 지금. 모세 때에 임했던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주여 주여 주여,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청교대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한국교회 처음에 임했던 그 모든 붕해 때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있어서 자녀된 우리들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자녀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모든 자들에게 무역에서 메디, 세계의 모든 경제의 메디가 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만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에 빛을 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나만 기도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것이에요. 교육부, 우리 부장님들이 다, 지금은 우리 교육부 부장님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육부 부장님들, 교육부 부장님 오셨으면, 예, 저 뒤에도 계시고 예, 여기도 계시고. 부장님부터 안 나오고 교사부터 안 나오고 하면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아, 교사가 기도하지 않고 뭘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 아니면 가르칠 수도 없고 가르쳐서도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순절은 성령의 주제로 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요. 얼마나. 아, 열심히 해야죠. 부장님들, 교사들 다 데리고 나오시고 아이들 다 데리고 나오시고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성령이요 우리 교육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요 이 다음 세대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로 도우시고 복을 주어 도우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살아나게 도우십니다. 살아나게.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성령이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육 자체가 죽는데 육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친정으로 사는 것, 친정으로 사는 것, 친정으로 회복되는 것, 친정으로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뭐 마른 것, 죽은 것 다 일으켜요. 다 일으켜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이 대언되는 곳에 생기가 함께 있으므로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었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 말라 비틀어 버렸네요. 다 그냥 뼈가루가 되어버렸네요. 이 골짜기가 다 이제는 다 처참한 무덤이네요. 아 여기서 무슨 일이 난다고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요 말을 잘하세요. 대답이라도 잘하셔야 돼요. 대답이라도 대답 자체가 막 막히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아, 지금처럼 아멘 아멘 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멘 한 거예요. 안 된 게 이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주가 하십니다. 주가 하십니다. 주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서는 어떻게 마른 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아이고 태어나라. 복음을 전하라. 성령의 역사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살아나는 것이에요. 불가능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키에르 케보르. 오래간만에 철학자들이 없습니다. 키에르 케보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 가장 무서운 병은 절망이라고 했어요. 절망.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에 언어 쓰지 마세요. 묵묵부답하지 마세요. 말하세요.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말의 힘 있는 것이에요. 아 주님께서 물으시면 주께서 선포하시면 아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다른 거 잘 몰라도 아, 이렇게 하다가도 이 끝에 가서 아멘. 예, 그거 좀 좋습니다만 잘 들으시면서 아멘 하세요. 잘 들으시면서 아멘 하여튼 예. 졸다가도 아멘 눈 뜨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의 교회가 돼요. 응답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야,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 저는 이게 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시를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깊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시를 좋아해요. 폴 발레리라는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해변의 묘지라는 글한 것을 이제 썼어요. 근데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해변의 묘지 못 읽어요. 얼마나 긴지 쭈아 끝이 없어. 하여튼 그 시가 무슨 시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 끝이 없어요. 근데 대충 쫙 보면요 되게 뿌예요. 아, 제목이 뭔데요? 해변의 묘지. 해변의 여인이 아닙니다. 해변의 묘지예요. 그래가지고 뿌해가지고 그냥 그 시 자체가 뭐 무슨 뜻인지 막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이 구절이 있어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 한다. 이게 있어요. 바람이 묘지 어두움 절망인데 바람이 분다 살아야 한다. 그 시를 해석하는 사람은요 이게 프랑스어로가 다 했으니까는요 우리말이 어떻게 따라야 살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 애쓰며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 성령의 바람이 분다. 루하의 바람이 분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나요. 우린 마른 뼈 다 포기하고 다 절망. 내 사업도 절망. 내 건강도 절망. 내 모든 그 직장 생활도 절망. 인간관계도 절망. 남편과 아내 사이도 모든 것이 다 말라버렸어요. 자녀가 있어요. 자녀와의 사이 가운데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정말 내가 난 애가 맞는가 할 정도로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부모가 정말 내 부모가 할 정도로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이 닫힌 거예요.
모든 우리가 함께하는 자이지만 함께 옆에 앉아 있어도 그 모든 관계가 말라 비틀어버린 자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의 찬양이 말라버리고 기도가 말라버리고 믿음이 말라버리고 헌신이 말라버리고 말라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살아납니다. 바람이 불면 살아납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왜 이 세상의 시인도요 해변에서 바람이 분다 하면서 다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해변의 묘지에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살 수 있습니다. 루하흐 푸니마는 바람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다른 것 천억개 다 갖고 오세요. 우리 못 살려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물질 세계 모든 사람들 다 일렬로 줄 맞춰 와서 나에게 뭘 해보세요. 내가 살아나지 못해요. 내 영이 소생하지 못해요. 본질이 나지 못해요. 껍데기 같은 것들은 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몰라도 진정으로 살리는 것, 온전하게 살리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소서. 성령의 바람이 부른다. 내가 산다. 우리 가정이 살게 됐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시인의 선포, 시인도 선포하는데 성도가 선포해야죠. 이 바람이 불어 우리 가정이 살게, 우리 자녀가 살게. 버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의 힘으로 붙잡을 수 없지만 성령이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이게 지금 건강이 힘듭니다. 주여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불경기입니다. 정말 그래요. 아, 이런 때가 있을까 할 정도로 불경기예요. 그 삶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전 현장에 있지 않고 건네 듣고 신망하고 얼굴 보면서 아유 너무 힘들겠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도대체 이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한 거야. 뭐 한 거야. 그 수많은 예산 드리고 수많은 세금 받아가지고 도대체 뭐 한 거야. 하,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날도 우리 목사님께서, 원희수 목사님, 교회가 소망이다. 교회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소망이에요. 교회가 기도하는 게 소망이에요. 바람이 성령이 교회에 붑니다. 다윗의 집에 붑니다. 예루살렘 거민에게 붑니다. 주여 이 바람이 우리 안에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지나서 이제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바람 가운데 거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경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정책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경제가 살게 됐습니다. 주여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악착같이 삽시다. 악착같이 삽시다. 살 수 있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절박함과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기도케 하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약속의 성령, 약속도 해주시는 영. 아, 너무너무 좋아요. 아, 너무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일들을 성령께서 복을 주고 볼만한 사람 만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 맡깁시다. 또 어떻다고요? 성령님은 살아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진짜 도와주세요. 살아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겹겠어요. 이 마귀가 얼마나 정말 그 우리를 갖다 유린하며 짓밟으며 그렇게 살겠어요. 이제 한 그 이제 그 어떤 진리를 얘기하기 위한 하나의 조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마귀가 힘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빈들빈들 그냥 빈들빈들 거리는 거예요. 그냥 빈들빈들 마귀가요. 할 일이 많을 텐데 마귀가 빈들빈들 거려요. 그래서 주위 사자 묻는 거예요. 마귀 요즘 뭐 하냐? 어? 그렇게 한가게 다녀? 아유, 요즘 한가입니다. 그런 게 한가입니다. 아, 왜 이렇게 한가냐? 아, 왜 그렇게 지내냐? 아, 내가 좀 바빠야 되는데 한가입니다. 아, 내가 하는 게 뭐예요? 그 자, 유혹하고 꼬시고 죄 짓고 이렇게 하는 걸 갖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요즘은 다 알아서 죄 져요? 알아서 다 유혹 가운데 가요? 내가 할 것도 없어? 손댈 것도 없어? 알아서 기도 안 하고? 알아서 한다고 마귀가 놀고 있대요.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너무 심각히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알아서 기도 안 해. 알아서 죄 가운데 들어가. 알아서 마귀가 꼬이도 전에 내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이 정욕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거야. 거기도
마귀가 자꾸 아닌데 아닌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알아서 한대, 알아서 한대요. 여러분, 우리 깨워서 기도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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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도하는 거예요. 야, 저 이제 퀸즈 장로님 공격해 되겠다. 너무 세다. 마귀가 막 군단 단위로 왔다가 7기로 쫓겨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세상을 살립시다. 기도해서 가정을 살립시다. 기도해서 나도 삽시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이 분다 그 약속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납시다. 주가 도우신다고 약속했는데 도움받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